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올해는 전라도 정도 1,00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. 관광 산업이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흥겨운 음악 소리가 여수밤 바다에 울려 퍼집니다. 버스커들과 관람객들은 어느새 한 대 어우러져 낭만적인 분위기에 젖어듭니다. 여수가 워낙에 아름답고 또 여수 분들도 되게 인심이 좋다고 제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고장에서 음악이 어우러진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버스킹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해서 제가 와서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전년보다 800만 명이 늘어난 5,079만 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. 시군별로 봤을 때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도시는 여수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에버랜드 효과로 그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경기도 용인시를 처음으로 앞섰습니다. 전남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건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관광 자원이 잇따라 개발됐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 1.5%에 불과하고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. 6개 국제 노선이 지금 운항을 시작을 했습니다.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게 우리 전남 좀 아쉬운 점인데요. 국가에서 또 행자정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. 전남이 국내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